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다란 나비가 포인트인 다용도 보관함 몰드를 준비해보았어요. 대놓고 화려하게 만들어달라는 나비의 자태에 못 이겨 아주 작정하고 만들어봤습니다. 외모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쉽게 만들기 가능하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주제와 경화제를 2:1 비율로 섞어 사용하는 크리스탈 레진을 준비해주세요. 이 크리스탈 레진은 실리콘 계량컵에 담아 충분히 섞은 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무게 비율로 측정해야 하니 저울을 준비해주세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배합이에요. 헷갈린다면 배합 예시표를 참고해보세요. 무게 비율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1:1 부피 비율의 크리스탈 레진을 이용해보세요. 간편하고 쉽게 측량이 가능하여 많이들 이용해주신답니다. 각자만의 장단점이 뚜렷하니 오로라 데코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배합을 마친 레진은 한쪽 방향으로 1분 이상 저어주세요. 주제와 경화제가 완전히 섞여야만 단단하게 굳으니 이 과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몰드에 필요한 레진의 양이 감이 오지 않는다면 몰드에 물을 채워 무게를 잰 후 그 무게와 비슷한 양으로 레진을 준비해주시면 얼추 비슷하답니다. 나비 몰드에는 총 120g의 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계량컵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조색제와 반짝이들을 넣어 레진을 꾸며주세요. 나비 몰드의 전체적인 바탕색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시크한 블랙을 사용해봤어요. 반짝이 가루와 조색제가 레진과 잘 어우러질 때까지 천천히 섞어주세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골고루 저어주세요. 기포가 생기면 결과물에 치명적인 상처로 남으니 주의해주세요. 다 섞으셨다면 이제 몰드에 레진을 부어주세요. 레진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기포가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조금씩 넣어주세요. 잔잔한 무늬가 많은 몰드라 그곳에 기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믹싱 스틱으로 작은 무늬 부분까지 레진이 꽉 차도록 밀어 넣어주세요. 이런 섬세한 손길 하나하나가 결과물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점 명심해주세요. 몰드 끝까지 레진을 가득 채우고 마지막까지 믹싱 스틱으로 구석구석 꼼꼼히 채워주세요. 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연경화시킨 레진의 옷을 벗겨보겠습니다. 조심조심 몰드를 벗겨내면 단단하게 굳어 완성된 레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딘가 허전해 보이지 않나요? 조금 심심하고 밋밋한 레진 위로 무엇보다도 빛나게 꾸며줄 테니 잘 따라오세요. 먼저 각종 데코용 구슬과 큐빅을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움푹 패인 곳에 큐빅을 붙여줄 거예요. 접착은 UV 레진을 이용해 램프로 붙여줄 거예요. 믹싱 스틱을 이용해 레진을 발라준 후 큐빅을 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램프로 60초 정도 큐어링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된답니다. 옆에 동글동글 조그만 무늬에도 레진을 발라주세요. 여기에는 골드 컬러의 구슬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램프로 60초 큐어링 해주세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레진을 발라 대칭을 만들어줄 거예요. 무늬 사이즈에 맞는 큐빅과 구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램프로 데코들을 고정시켜주세요. 이번엔 이 큐빅 줄란 체인을 이용해 데코해 볼 거예요. 붙여줄 위치에 맞게끔 사이즈를 잰 후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UV 레진을 바른 후 자른 체인을 올려주세요. 집게를 이용하면 알맞은 자리에 정확히 위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램프로 큐어링 해주어 고정시켜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UV 레진을 바른 후 큐빅을 올려 대칭을 이루게끔 붙여주세요. 몰드가 엄청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서 결과물은 스스로 꾸미기 나름인 것 같아요. 큐어링을 계속 반복해주게 되니 30초가량 적은 시간만 구워주셔도 무방하답니다. 이번엔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섬세하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먼저 레진을 바른 후 그 위로 믹싱 스틱을 이용해 한알한알 올려주세요. 저희는 새 알씩 모양을 잡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꾸며봤어요. 역시 큐어링하여 구슬들이 흐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세요. 나비 몸통과 위쪽 날개 가장자리에는 아까 사용한 큐빅 줄란 체인을 붙여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큐빅 체인은 귀걸이를 만들어 사용도 가능한 만능 부자재랍니다. 이번엔 조색제를 이용하여 나비에게 화사한 색감을 입혀줄 거예요.
작은 실리콘 계량컵에 원하는 조색제를 넣어 UV 레진과 함께 믹싱해주세요. 그리고 날개에 여러 가지 색을 섞어 경계를 흐트려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어요. 먼저 윗부분을 채우고 흐르지 않도록 살짝 큐어링해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만의 감성으로 색을 채워 살짝씩 구워 고정시켜주세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그럼 이렇게 날개 부분에 조색제 부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은 앞서 사용한 큐빅 줄란 체인을 이용해 꾸며보았어요. 저희는 골드 색상으로 꾸몄지만 실버 색상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역시나 마무리는 램프로 구워 고정시켜주세요. 마지막은 각종 스팽글 장식으로 포인트 줬답니다. 꽃 모양 장식 그리고 홀로그램 반짝이로 꾸며준 다음 UV 레진으로 코팅까지 해주었어요. 자,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해서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고 쉽지 않나요? 이렇게 누구나 예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레진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예쁘고 실용성 있는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